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만나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함께 동석을 했죠. 만남을 가진 후 권칠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면서 윤석열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판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낙연 전 총리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강조를 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말을 했다.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두 사람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필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단합해야 한다. 그러나 당이 단합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회복해야 하고 수박이란 단어 등을 사용하면서 본인과 비명계 의원들을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축약이 되는데 그 어디에도 본인들이 저지른 내용에 대해서 반성하는 부분이나 사과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도덕성의 민주당을 주문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고 주문을 해도 해야 할 텐데 역시납니다. 이 외에 어떤 대화 내용들이 오갔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당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만 입 다물고 있으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단합할 수 있고 차기 총선 승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해서 이 시간 이후로는 존재감을 좀 드러내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도 도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직접 솔선수범해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 그 민낯을 고발하기 위해 전국 순회 연설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 권해 드려봅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의 적은 윤석열입니다. 어제 방통위원장에 이동관이 지명이 되자 언론노조 등 7개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모순의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비판을 냈습니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국정원 불법 사찰 그리고 국정농단을 자기 손으로 단죄를 해놓고 온갖 사안에 깊숙이 개입을 했거나 또 관련이 있는 전직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지명한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검사일 때 윤석열 다르고 대통령일 때 윤석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도 지 손으로 잡아놓고 지 손으로 풀어주는 자인데 어련하겠습니까? 그러니 뭐든지 지 꼴리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저기 본인들이 저지른 변들이 너무 많아서 요소 요소마다 본인들의 발목을 잡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올 법사위 국정감사에 미디어워치 대표인 변희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라는 청원의 내용입니다. 청원인의 청원 취지에는 한동훈 장관의 일관되지 않은 묘한 태도와 말이 있다. 혹여 한동훈 장관의 아킬레스건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이 상황을 법사위에서 확인해달라. 민주당이 한동훈의 말장난에 좀 놀아나지 말고 비아냥이라도 해주면서 변희재 대표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청드린다라며 한동훈 장관이 영수증 잉크가 흐린 것과 관련해서 자신을 비판한 김어준 씨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역시 한동훈 장관다운 행동이다. 한동훈은 그간 더탐사 강진구 기자,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 등 조금이라도 자신을 비판하면 무차별 고소고발을 하며 언론과 논객의 입을 막아왔다. 심지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훼손했다면서 여기자 집 속옷까지 뒤지는 사실상 공권력을 본인 문제로 남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조작했다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반복하고 관련 단행본인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까지 낸 변희재 대표 고문에 대해서는 무려 지난 8개월간 고소고발은커녕 항의 및 정정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변희재 고문뿐만 아니라 안진걸, 임세은 등 좌우 인사들이 30여 명이 참여한 한동훈에게 변희재 고문이 제기한 태블릿 조작론에 답변하라는 공문조차 외면하고 있다. 결국 좌우 인사들은 한동훈의 저택 타워팰리스 앞에서 한동훈은 장시호 제출 태블릿 조작 자백하라는 집회까지 열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변희재 대표의 책을 정독한 뒤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며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동훈과 윤석열이 태블릿에 대한 증거를 조작한 중범죄라고 명시한 이 책에 대해서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면 한동훈이 그동안의 태도에 비해 소송은커녕 반론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수상하다. 변 대표의 주장이 혹여 사실이기 때문에 저런 묘한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겠냐.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사실에 대해서 물어봐야 할 책무가 있다. 묻는다고 탄핵이 부정되는 거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사실 태블릿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도 되지 않았다. 한동훈 장관의 괴상한 태도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주고 가주십시오. 그렇다면 올해 국감 때 변희재 고문을 법사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떻게 태블릿 증거를 조작했는지 이를 청취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태블릿 조작론은 원래 태극기 보수층에서 시작된 것, 여당 측에서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 여당에서는 김진태 강원지사,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변희재 고문과 함께 태블릿 진상조사회를 꾸려 활동하기도 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수사 범죄를 낱낱이 밝혀달라 청원한다 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링크 댓글 상단에 고정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들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라면 무엇이라도 해야겠지요. 자, 그런 가운데 경찰이 부동산 차명 매입자로 의심되는 A씨 사건에 대해서 아이폰 XS를 압수했지만 2년 동안 비번을 풀지 못하다가 이스라엘 보안업체 셀레브라이트사의 아이폰 잠금해제 프로그램 최신판을 구매해서 압수수색 2년 만인 지난달에 이 비밀번호를 푸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프로그램은 최신 아이폰까지는 뚫을 수 없는 걸로 알려졌지만 이전 버전 수사에서는 새로운 무기로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SBS가 보도를 냈습니다. 자, 아이폰 비번하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그 아이폰에는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죠? 그런데 그때는 못 풀다가 폰 다 돌려주고 나서 이제 와서 비번을 푼다고 하니 행여라도 민주인사들을 겨냥한 기술 도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뭘 해도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니까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